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좋아요. 好的.大家好,我是严哥.挺好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공부하시기 전에 좋아요, 点赞 하나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好. 오늘은 세 가지 표현 모두 다 토크쇼에서 뽑은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덤앤더머 같이 바보 같은 형제 이야기인데 앞에 부분은 다 빼고요. 그냥 뒤에 여기만 딱 봐도 정말 웃깁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형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돌았니? 너 미쳤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니 펑러마? 니 펑러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니 펑러마? 그렇게 말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빵 터졌습니다. 이 빵 터지다를 빠오껑이라고 해서 정말 아주 그러니까 관객들이 모두 빵 터질 정도로 재밌는 개그코드 이걸 말하거든요. 빠오껑이 여기에서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不是说好不提这事儿吗?不是说好不提这事儿吗?不是吗?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不是说好땡땡了吗? 그러면 우리 이미 다 얘기 잘 된 거 아니야? 이미 약속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不是说好不提这事儿不提 提라는 게 말하다죠. 언급하다. 그러니까 不提这事儿이라고 하면 이 일 언급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돌았니? 그러니까 어 그거 비밀이잖아.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런 식의 개그인 거죠. 이해되시죠? 不是说好不提这事儿吗?不是说好不提这事儿吗? 영상 한번 보시죠. 我哥说你疯了.不是说好不提这事儿吗?我哥说你疯了.不是说好不提这事儿吗? 두 번째는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그 토크쇼 프로를 보다가 제가 지금 이름은 제목을 계속 토크쇼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이거는 그 스탠딩 코미디예요. 중국식 스탠딩 코미디인데 근데 이 어쨌든 이 프로에서 재밌는 대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냥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듬감과 이 표현이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조금 이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주인공은 약간 소심하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그런 캐릭터로 자기를 이제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토크 쇼 예뉴엔 이 스탠딩 코미디 토크쇼 선수를 하는데 야 배우를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我想我可能也可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 아는 단어가 쭉쭉 연결되는 느낌이죠. 我想 내 생각에 我 나도 可能也可以 可能 아마도 어쩌면 也可以 되겠는걸?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내용이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들었는데 왠지 재밌더라고요. 我想我可能也可以 그러면은 나도 뭐 어쩌면 될 수도 있겠는걸? 쟤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보시죠. 所以我想我可能也可以.所以我想我可能也可以.所以我想我可能也可以.好极了. 세 번째는 방금 그분의 같은 이제 프로에서 나왔던 건데 어제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한영님 베이징 꾸이의 한영님과 얘기 나눴던 그 수도꼭지 벨브를 중국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동사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자존감이 좀 낮고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손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그 개수대 그 뭐죠? 세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머 수도꼭지도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빠카이관 빤치라이 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빤이라는 게 뒤로 이렇게 젖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벨브 같은 거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 구체적인 동사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빠카이관 빤치라이 그 벨브를 뒤로 젖히니까 빤치라이 뒤로 젖히니까 水流出来了 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이제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죠. 把开关搬起来水流出来了. 자 한번 보시죠. 旁边有个人把开关搬起来水流出来了.
旁边有个人把开关搬起来，水流出来了。旁边有个人把开关搬起来，水流出来了。明白了，네오늘은여기까지입니다오늘그래서제가즐겨보는토크쇼시오따회의에서나왔던재밌는재밌는컷들을제가좀잘라서여러분들하고같이공부를해봤습니다이게저는진짜재밌어서여러분들에게추천해드린건데여러분들은어떠실지모르겠네요만약재미있으셨다면좋아요구독꼭해주시고댓글로도여러분들의피드백을좀남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알림설정부탁드리고요빠밤좋아요슈퍼땡스로좀더적극적인응원해주시면진심으로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이번9월한달동안우리중국어세와함께재밌게공부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이번주말에는9월달했던내용들전체다모아서한번올려드릴게요여러분들재밌게공부하시고요저는10월첫째날은대체휴일이니까안하고요화요일날그렇죠10월5일부터다시중국어세시작하겠습니다여러분아시죠중국어하세今天到这儿여러분이제마스크는선택이아닌필수인거아시죠필요한마스크는우리천하제일중국어후원기업에서구입해주세요네이버검색창에서썸데이마스크검색하고배송요청란에천하제일중국어라고입력만해주시면됩니다좋은마스크쓰고건강잘지킵시다튼튼해요谢谢大家。